안녕하세요, 문명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제가 얼마 전에 데이터노우즈 김기원 대표님을 인터뷰했잖아요. 그분이 만든 책인데 이 책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집을 살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는 것 같으세요? 제가 봐선 집을 살때 그냥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라고 하면 사고, 부모님이 사지 말라고 하면은 안 사고,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부동산 전문가인가요? 아니죠.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의견들 있잖아요. 그런 의견들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게 과연 참고할 만한 말들인지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수학 공부 같은 것도 수학 잘하는 사람들, 수학 공부를 차근차근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잖아요. 근데 뭐 부동산 아무것도 관심 없이 뭐 그냥 살다가 그냥 자식이 집 사야 되니까 이거 살라 사지 마라 이게 뭐 맞는 말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뭐 부동산 값이 올랐다 지금 너무 비싸다는데 그 증거가 어딨냐고. 그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느낌이 오른 거니까 올랐다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싸다 이것도 무슨 근거로 싸?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소리라서. 그리고 막상 그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해갖고 안 샀는데 막 올라버렸어.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거 책임져 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책임져 준 사람 없어요. 그냥 뭐 그때 사지 그랬어. 다 그런 식이라고. 정말 다들 의미 없는 말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해서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하고 그게 맞고 거기에 대한 참고가 될수 있는 책이다. 여기에 어떤 김기원이라는 부동산 전문가의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냐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맞고 틀리고를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할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맞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틀리는구나 이거를 내 머릿속에 계속 입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맞았다고 할때 그리고 그 조건이 또 성립할 때 그럴 때는 그 판단이 맞아 들어가면서 투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 결과가 사실 패가망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패가망신할 수도 있지만 패가망신 안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확실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이 된 그런 책이다. 그런 거를 알수 있고 두 번째로 저도 유튜브 부동산 정말 많이 봤는데 전문가들 의견이라는 게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전문가가 많이 없습니다. 정말 계속 오른다거나 계속 떨어진 거거나 그런 사람들밖에 없고 그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솔직하게 왜 오르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막 진짜 딱 오른다고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은근슬쩍 오른다는 뉘앙스만 풍기지 진짜 오른다 이렇게는 안 해요. 왜냐? 얘네들은 이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 떨어지면은 빠져나갈 뿐이부터 먼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엔 그랬어요. 괜히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숨을 쉬면서 오른다는 그냥 뉘앙스만 풍기는 느낌 있잖아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한숨을 쉬면서 오를 것 같다고는 확 얘기를 하는데 오른다고는 막상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부터 먼저 만드는 거죠. 그런 식이 유튜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김기원이라는 분은 일단 본인이 오르면 오른다, 떨어지면 떨어진다 말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부분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럼 틀렸을 때 어떤 점 때문에 틀렸던 것 같다라고 확실하게 피드백을 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확실히 다르고 그거에 대한 그 솔직한 생각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책들 중에 솔직한 책은 없어요. 그냥 뉘앙스만 풍기고 예를 들어 본인이 틀렸을 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 놓는 책들이 많아요. 그게 진짜 사실 답답한 점이죠. 본인들이 책임을 안 지도록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 놓는 식으로 책을 만들어요. 그게 갑갑한 점이죠. 그리고 또이 책을 사야 되는 이유가 그래프가 많아요. 그래프가 많다는 건 일단은 본인이 뭔가를 샀을 때이 그래프에서 어느 구간이 샀는지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어느 구간에 내가 팔고 있는지 그거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래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당연히 뭐 부동산 공부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당연히 아실 거고 뭐 주식 투자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사실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그래프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거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훑어볼 수 있다. 확실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느냐? 아니요. 물론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좋은 책이고 이거는 부동산 전문가가 본인이 솔직한 판단을 적은 책이다.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값이 한 19,900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뭐 인터넷으로 사면 뭐그이 정도까지 값은 나가진 않고 이 정도보다 조금 싸고, 예를 들어 이걸 2만 원이라고 칠게요. 근데 집 사는데 얼마죠? 최소 1억 넘죠? 최소 1억 넘어요. 근데 그거를 2만 원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서적 정도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읽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의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 항목입니다. 가보고 싶은 집 근처 치과에 가서 예약 후 진료를 받으세요.